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우패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들 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대중적인 자격증이죠. 전산 세무와 전산 회계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 보시면 전산 세무 회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수험 정보, 팁, 그리고 어떤 진로로 갈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점, 우대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와우패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산 세무 회계 시험은요, 이론에만 치중돼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법이나 회계의 전반적인 것, 실무적인 것들을 다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민간 자격 시험으로서 한국 세무사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6번 정도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 달에 한번 정도씩은 계속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은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자격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산세무라고만 쳐도 나오는 홈페이지예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은요,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구성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산회계 2급, 그리고 1급으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 전산세무 2급, 그리고 1급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도 지금 전산회계 2급의 범위가 이렇게 제일 작고요.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요 세무회계 2급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쭉쭉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산회계 2급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론에서 회계 원리 수준으로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는요, 기초정보 등록 수정 해가지고 회사를 등록하고 거래처들을 등록하는 그 정도 나오면서 또 회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입력하는 그런 것, 그리고 입력한 것을 다시 조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으로 올라가면요, 전산회계 2급 때 배웠던 것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계 원리 있고요. 또 실무에서도 방금 배웠던 여기 세 가지 그대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원가 회계. 원가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된 비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회계를 또 이론에서 추가로 배우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세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들, 우리도 물건을 살때10% 세금이 붙은 물건들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이 세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회계 2급 때 배웠던 것 그대로에다가 부가가치세 어떻게 입력할 건지 요것까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무 2급에서는 요 이론 부분에서 회계 원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재무회계 나오고요. 원가회계 그대로 있고 부가가치세법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이 추가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소득세법을 배우시면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런 항목들도 배우실 수 있고 또 연말정산까지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무 2급. 그리고 실무는요,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들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웠던 것들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제세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급여, 연말정산, 실제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세무 1급입니다. 전산세무 1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 2급 때 배웠던 것들 다 들어가요. 몽땅 다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뭐 소득세 다 들어가죠. 그런데 추가로 요 법인세법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세법이라고 하면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회사 관련된 세법을 배우고요. 뭐 조세특례제한법은 그냥 특례법인데 조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정도가 추가가 되고요.
실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똑같고 마지막에 추가되는 게 법인 관련된 실기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합격률 볼게요. 합격률 여기 80회부터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최신 기출이 8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회부터 회계 2급 보시면 뭐 47%, 44%, 39%, 44% 이 정도 되죠. 그랬을 때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계 2급 40%대 초중반의 합격률이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한 것 대비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1급은요. 34%, 39%, 40%, 33% 해가지고 뭐 30%대 중반 이 정도 형성하고 있네요. 세무 2급도 보시면 46, 39, 33, 38 정도 돼서 요거는 한 30%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 2급과 회계 1급, 회계 2급 정도 요 세 가지 부분은요. 뭐 35%에서 뭐 40% 요 정도를 평균으로 합격률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투입한 것 대비 가성비가 좋은 자격증입니다.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 세무 1급을 보시면 22%, 15%, 5%, 5% 이렇게 갑자기 합격률이 확 떨어지죠. 요 이유는 법인세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좀 상당히 넓고요. 또 세무 2급보다는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는데 다만 합격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희소성이 굉장히 큰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욕심나시는 분들은 요 세무 1급까지도 도전해서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2급부터 해서 이렇게 쭈르르륵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험 전략이에요. 수험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는 이론과 실기, 시험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론에서 30점 나오고요. 이론에서 30점 나와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70점 나옵니다. 이렇게 100점 만점 중에서요. 70점을 넘기면 합격입니다. 전부 다 회계 1, 2급, 세무 1, 2급 전부 다 70점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쌤, 실기가 70점이나 되면은 실기를 진짜 빡세게 하고 이론은 좀 뭐 한 10점 이내로만 맞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야 이론을 아는 것을 전제로 실기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실기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론을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론 잘하시는 분들이 실기까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실기만 열심히 한다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론까지 튼튼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격별 보편적인 준비 기간은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회계 2급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직장인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전업 수험생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2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급, 1급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요. 약 두세 달 정도, 평균적으로 두세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세무 1급은요. 네다섯 달 정도? 보통 4개월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달 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따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실무에서 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산회계 2급은 조금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 세무 1급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 2급은요. 근데 왜 해야 돼요? 그럼 인정도 안 해주는데 회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요 회계 기초부터 알고 있어야 이제 수월하게 1급도 따고 세무 2급도 따고 세무 1급도 따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회계 2급부터 해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부터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실무 경험은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격증은 없다 하셨을 때 빠른 취득 방법은 뭐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 문제를 혼자서 많이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회계 2급은 그렇게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회계 1급까지 넘어왔을 때 보시면 실무 자격 뭐 아무것도 없다, 1급 준비 가능하냐 하셔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회계 2급 범위를 그대로 회계 1급이 품은 상태에서 추가로 배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는 회계에 좀 자신 없고 좀 기초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계 2급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가시는 게 뒷급수까지도 정확하게 점수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가 1급 바로 가능한가? 아, 요거는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라고 한다면 이론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기 프로그램 잘 적용하셔가지고 점수를 취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전산 세무 2급으로 갔을 때는요. 전산에게 1급이 있다. 준비 방법 무엇이냐? 요렇게 하신다면 전산에게 1급 요거 튼튼하게 다시 한번 그 범위 준비를 하시면서 전산 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그 부분 소득세와 연말정산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세무 2급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 연말정산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2급 주요 학습 영역은 회계 1급 부분 열심히 하면서 탄탄하게 하면서 연말정산 소득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세무 1급. 낮은 합격률, 난이도 얼마나 되냐? 합격률이 낮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세무 2급보다 조금 난이도가 확 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범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전산 세무 2급이 있을 때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그전 단계, 그전 단계 자격증을 탄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탄탄하게 전산세무 2급 범위를 공부를 하시면서 법인세 부분, 새로 추가된 법인세, 그리고 법인 세무조정 실기 부분을 열심히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산세무와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어떤 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회계법인, 그리고 뭐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은 특히나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들도 세법과 회계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진로로 공부를 하셔도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금융기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회계나 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토대로 금융기관도 준비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국영 기업체나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무팀, 회계팀 해가지고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 가산점 부분을 볼게요. 먼저 공무원 쪽에서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임용시험을 할 때요. 가산점 2점씩 부여를 하고 있고요. 육군. 남자분들 많이 해당이 되겠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급수에 가산점 최대 44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있어서도 대학교 학점 인정을 해주는데요. 최대 16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고요. 이제 공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굉장히 요새 대학생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인데요. 이 공기업에서도 전산회계 1, 2급에는 3%의 가산점, 그리고 전산세무 1, 2급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와우패스 사이트에서 합격하면 환급해주는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어떻게 보면 무료로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만약 내일 배움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와우 내일 배움 카드 사이트에서 요 강의를 무료로, 교재까지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